지금부터 큐비콘 스타일 3DP210F 퀵스타트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큐비콘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심각한 부상이 있어서 웬만한 거 만지지 말아라. 높은 열이 발생합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어린이나 애완동물 조심하고 부상 조심하십시오. 다른 기계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휘발성 문체를 근처에 두지 말고 조명 LED를 보지 마십시오. 마네킹과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의도 LED가 있으므로 직접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USB 케이블에 관련된 거. 가열된 상태로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이것도 또 다른 부분이네요. 마네킹과. 가열된 상태로. 그러면 전원을 계속 켜놔야 된다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이거는 3D 프린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놔야 된다. 평평하지 않은 불안정한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3D 프린터의 주의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파일을 생성할 때 이거는 큐라가 아니라 이 큐비 크리에이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용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고 당사가 판매하는 정품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점이 아주 좋지 않은 점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비정품 필라멘트를 사용 시 발생한 고장은 무상 AS 대상에서 제외, 이건 교육용으로 사용하기가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개봉한 필라멘트는 가급적 빨리 사용하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교육청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정품만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전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필라멘트 회전 방향에 주의해서 장착을 하고 라벨이 보이도록 장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라벨이 보이도록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더 노즐의 온도 설정에 주의를 하고, 이거를 사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잘 나온다. 기본적인 세팅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믿을만 해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노즐 청소를 많이 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톱으로 끝을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용하면서 사용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지금 전원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히팅패드의 청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테이프를 깔아야 되나, 아니면 바로 해도 되나, 지금 그게 궁금한데요. 그리고 AS를 할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부분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상단 도어. 1번 상단 도어든 필라멘트 교체 등 유지 보수에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상단 도어를 어떻게 열는 방법이 있는지. 아, 그냥 열어지네요.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여니까 그냥 열어졌습니다. 이따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도어. 조형물을 꺼낼 때 사용 LED, LCD 조작 버튼.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터치식이네요. LCD 및 조작 버튼이 있고 환기구, 필터 팬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부가 있습니다. 펌웨어 스위치 OA. 아, 이거 펌웨어 할때 이거 스위치를 누르는 거 봅니다. 그 다음에 SD카드 여기다 하고, USB를 여기다 입력하고, 그 다음, 전원을 켜고, 필라멘트 삽입구는 뒤에 여기에 있습니다. 조그맣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장착 홀이었습니다. 전원은 뒤에 있습니다. 안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테프론 튜브. 튜브에서 필라멘트를 공급하는 경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압출기, 익스트루더, 노즐로 보내는 장치, 익스트루더가 네모난 상자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크림 필터 케이스, 필터를 장착하는 부분이고, 히팅배드. 오, 이건 히팅배드식이네요. 출력시 히팅배드. 와, 배드가 히팅이 됩니다. 그 다음, 내부 조명도 들어가네요. 5번. 내부 조명도 들어가서 멋지게 될 것 같습니다. 히팅배드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팅배드의 솔, B1. 히팅배드의 솔. 그 다음에 고정핀. 그 다음, 접점. 고정핀이 정상적으로 장착되는지 확인하라고 하고, 오토 레벨이 실패해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라. 그러면 이거를 테이프를 붙이는지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지, 그거는 이따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스트루더 각 부분의 이름입니다. 필라멘트를 삽입하는 부분. 그 다음, 누름 손잡이. 수동으로 빼거나 끼울 때 누르는 손잡이. 그 다음, 펜, 커버. 그 다음, 노즐. 마지막에 노즐이 있네요. 그 다음에, 케이블, 고정나사, 블럭, 쿨링팬. 그 다음, 커버. 커버를 제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력 중에는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 방해물을 있는지 확인하고 장착하라라고 합니다. 구석에 있는 액세서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원 공급장치는 지정된 어댑터만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장의 개봉 및 기기의 설치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이런 형태로 돼서 파손되지 않게 소중하게 뺐습니다. 들 때는 뚜껑을 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네요. 그 다음에 테이프는 제거가 된 것들을 왔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더의 묶음선도 제거가 된 것들이 왔습니다. 포장재도 제거가 되어 있고, 크림피터는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넣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필라멘트도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스프폴더도 끼었습니다. 투입 방향에 이 라벨이 밖으로 나오게 해서 끼었습니다. 요런 형태로 들어가게 끼우려고 하고, 테플론 튜브를 조심히 하라라고 하고, 회사 로고나 제품 스티커 있는 쪽을 외부에 보이도록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풀리지 않도록 주의를 했고, 이제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두 대가 있으면 같이 보면 좋은데요. 왔다 갔다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을 어차피 빼야 되겠네요. 전원 버튼이 오른쪽 아래. 네, 전원을 켰습니다. 하나의 멋진 화면이 나오고, 큐비컨 스타일이라고 나옵니다. 불이 나오고 LED 등이 나옵니다. LED는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21도, 24도, 그 다음 20도 큐비컨 레디. Just print your style with your 큐비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다시 장착을 하겠습니다. 지금 악어 클립 같은 데에다 장착을 해놓고 같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
전원을 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상태가 없는지 확인을 했고, 연결 상태 확인했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문제가, 다크램 튜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손상 상태가 확인이 되어 있겠죠. LED 화면의 표시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주변 온도 아까 저는 24도였는데 여기 32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으로 점검한다라고 합니다. 레디라고 돼 있으면 레디라고 돼 있으면 되는데 셀프 테스트 리조트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LCD 및 조작 버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CD, 현재의 상태나 메뉴를 보여주고, Up 버튼, 메뉴의 위치 이동을 입력 값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Up 버튼을 누르고, 다음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그 다음, OK 버튼, 진입하고, Up, Down, OK, Back. 그 다음 상태 화면으로, 와, 이 LED를 구현하려고 돈이 비싸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LCD 상태 정보입니다. 익스트루더의 노즐 온도, 이게 노즐 온도네요. 노즐 온도, 히팅 베드의 온도, 그다음 프린터 내부, 와, 내부 온도, 그다음에 회전 속도, 팬의 회전 속도, 그다음에 파일명, 출력의 파일명, 익스트루더, 노즐의 온도, 그 다음 히팅 베드의 온도, 내부 온도, 여기 좀에는 아이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속도, 그 다음에 준비됐습니다. 동작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치난 후 동봉된 SD카드에 샘플 슬라이싱 파일을 사용하여 실제 샘플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착하고 전원을 ON 했습니다. 이거를 장착을 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뺐다가 눌러서 넣고 일단 먼저 눌러서 끝까지 넣고 나왔고 다시 넣고 이런 형태로 넣고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기능 버튼으로 접근을 하라고 합니다.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OK. 그 다음 프리페어 로드 필라멘트 템프를 네, 템프 온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40도로 조정하라고 합니다. 조정하자마자 동시에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0도로 조정을 해서 OK를 눌렀습니다. 동시에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노즐로 충분한 필라멘트가 나오도록 로딩합니다. 아, 로딩을 해야 되는군요. 그 다음에 SD카드를 넣으라고 합니다. 파일에 대면서 누른 상태에서 계속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팬이 돌아가면서 가열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넣고 있습니다.
온도가 240, 195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 노즐을 눌러서 넣어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들어갔나? 안 나오는데요.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노즐 온도는 올라가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넣으면 쭉하고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런 건가? 딱 맞물렸네. 들어가서 그런 건가? 충분하게 쭉 빼주고 싶은데. 프리페어. 노즐이 걸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홈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빼서 안에 부분 홈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했고 SD 카드를 바로 넣어서 출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SD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SD카드를 넣으니 이름이 나옵니다. 뭐로 뽑으라고 했죠? PLA면 PLAHVS. 이거 ABS도 뽑아지나 봅니다.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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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 PLA 210도, PLA 그다음 OK 됐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LCD에는 된다라고 돼 있고 239도 기다려라. 그리고 지금 히팅 온도, 배드를 히팅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65도에서 65도까지 히팅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온도를 40도로 맞춰야 돼요. 뚜껑을 닫겠습니다. 위에 뚜껑도 닫고요. 위에 뚜껑은 이렇게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안의 온도가 24도, 25도. 예, 이제 안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의 온도. 이게 교육용으로 이게 다 보여지면 좋은데 안 보여지니까. 근데 출력물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240도로 노즐은 돼 있고, 노즐은 240도고, 베드, 히팅 베드가 39도에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안의 온도가 지금 40도에서 25도. 뚜껑을 안 닫아놨는데 이 뚜껑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안의 온도는 중요한 건 이 히팅 베드가 거기까지 되면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 얼마 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노즐을 집어넣을 때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낑겨 있는 상태라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즐의 온도가 떨어지고 있네요. 240도로 했다가 239도. 아, 240도, 210도에서 작동하는 파일이나 노즐의 온도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노즐을, 필라멘트를 끼우려고 240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히팅베드가 56도, 65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에 온도가 조용히 하고, 지금 궁금한 게 이 속도. 속도인데요. 그, 소음. 소음인데, 소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컴퓨터 소리가 나서, 예, 29분 남았습니다. 라고 됐고, 그 다음에, 홈을 마치는 느낌?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은 느낌? 프리페어를 합니다. 알 수가 없네. 아, 용도를 맞추는 걸까요? 안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 뚜껑을 열어서 바꿔야 될 것 같아. 노즐 프로바이딩. 아, 오토 레벨링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곳의 위치를 동시에 세밀하게 조정을 하네요. 노즐 청소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노즐을 빼는데 제대로 빼지려나? 노즐이 안 들어갔죠. 제가 아까 노즐을 안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LED 등을 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벌티피케이션. 노즐이 제대로 붙었나? 필라멘트가 제대로 붙였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끝! 끝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니싱. 그 다음에 뚝뚝뚝뚝뚝 소리가 나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 뚝뚝뚝 소리가 나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못됐어요. 끄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까지 통째로 해야 되니까 일단 켜놓고.